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신작 애니그마틱 파리 오버드라이브 스페셜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진짜 난리가 났고 저희 쪽에서 렉탐에서 이미 촬영을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팩탐에서도 두 편에 걸쳐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드웨어 자체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앱을 써서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이 덤블 앰프 물론 이제 기타 치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앰프고 뭐 일종의 좀 유니콘 같은 앰프잖아요. 그리고 뭐 본 적이 없고 네. 그게 참 재밌는 게 현 PD님이 이거 네. 이거 예언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이게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510 복각이 먼저 나와서 네. 약간 의외였다라고 했는데 역시 현 PD님이 네. 예언한 대로 왜냐하면 할 게 없다. 네네. 이거 건드려야 된다 했는데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이 덤블 앰프의 실제 오리지널 사운드로 물론 이 이펙터 타임즈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다뤄보고 들어본 분도 분명히 계시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진짜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극소수죠.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일본에 가서 이렇게 뭔가 경험을 했다든지 그죠. 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이게 출시가 되고 저희 쪽에 처음에 1차로 들어온 분량이 이틀이 안 됐어요. 이틀 만에 품절이 됐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미 창을 열어놓고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거의 판매가 완료가 되고 있고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이 연주자들이 이렇게까지 덤블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고 그만큼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줬기 때문에 UAFX, 유니버셜 오디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존 메이어, 스티비 레이번, 로벤 포드, 레리 칼튼, 조 보나마사, 칼로스 산타나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을 사로잡은 80년대 덤블 오버드라이브 스페셜 앰프의 사운드를 UAFX만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복원하였다라고 하네요. 전설적인 터치감도, 다양한 프레임 옵션, 톤 스택 모드, 그리고 세심하게 선정된 마이크 및 스피커 키믹 등 오버드라이브 스페셜 앰프를 완벽하게 담아낸 애니그마틱 파리는 마치 당신만을 위해 제작된 핸드와이어 앰프와도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은총 씨께서 평소에 이 주짓수를 하십니다. 네, 어깨를 야무지게 다쳐서 오셨어요. 다행히 물론 이제 100% 컨디션은 아니겠지만 연주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네. 예, 이제 연주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가 좀 이제 구부정하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네. 그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렉타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네.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녹음을 받아봤어요. 네. 뭐 여러분들 그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못 보셨으면 한번 따로 가서 보시고요. 네. 오늘은 뭐 페달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네. 현PD님이 그냥 계속 돌려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돌려보고 네. 저렇게 돌려보고 네. 하면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렉타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덤블을 직접 쳐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트락 앰프를 그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락 앰프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투락도 이제 덤블 때문에 탄생한 뿌테크 이제 앰프 저기 제작 네. 업체죠. 그래서 덤블을 최대한 복각을 해서 만드는 회사이면서 자신들만의 또 철학까지 넣어서 이 덤블 사운드를 개성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이제 덤블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덤블을 살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고 하이엔드 등급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제가 렉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을 좀 깨버리는 내가 투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리얼 앰프가 좋겠지. 맞습니다. 어떤 네. 부분에서 리얼 앰프가 당연히 좋겠죠. 근데 투자 대비 이거가 너무 갭차가 나요. 이거를 하나 샀을 때의 투자랑 제가 트락 앰프의 투자는 네. 거의 한 6배에서 7배 그죠? 정도거든요. 뭐 더 되겠죠. 어떠한 모델 같은 경우는. 캐비넷까지 가면 더 할 테지만. 근데
뭐 7분의 1 가격, 8분의 1 가격 이 소리가 나버리면 이게 너무 형평성이 떨어져요. 반대로 말하면 가성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쵸? 더 들어볼게요. 엄청 짭짤한 네네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스위치들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짭짤하다는 표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 갑자기 헤드룸 확 넓어졌죠? 처럼 연주자의 뉘앙스에 정말 잘 반응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이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앰프가 앰프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집에서도 적당한 볼륨으로 그죠. 그 앰프 특유의 매력 자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느낌, 이런 자글자글한 느낌의 클린 사운드를 연출하려면 덤블 앰프 같은 경우는 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실내에서 쓰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볼륨일 거란 말이에요. 뭐 거의 집이 터져 나갈 거예요. 뭐 볼륨으로만 올렸을 때는. 근데 요 질감 자체를 적당한 볼륨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또 이 UAFX 페달만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캐비넷. 네. 톤을 바꿔볼 텐데 지금 락으로 돼 있고요. 재즈. 좋습니다. 그래서 캐빈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좋습니다. 간혹 매장에 오셔서 연주자분께서 존 메이어 사운드들이 하면 어떤 거 써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연주자들이 많은데요.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그게 제가 이제 말로써 어떤 거 쓰시면 비슷하게 나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존 메이어를 또 파기도 했었고 연주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뉘앙스를 잘 연출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다양한 이펙터 중에서 하나만 사서 가장 그래도 존 메이어와 흡사한 뉘앙스를 낼 수 있는 페달이 뭐냐 했을 때는 에니그마틱이 아닌가라는 그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존 메이어, 뭐 로벤 포드, 조 버르마사 사운드를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덤브를 복각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근접하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TS 관련된 페달 뭐 몇 개, 그쵸. 뭐 클론 뭐 그 뭐 관련된 거 뭐 몇 네. 개들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 그렇게만 갖추고 뭐 TS 클론 요거 정도만 있어도 일단은 이제 드라이브 계열 이제 앰프 계열은 이제 고민을 안 하셔도 네. 되겠다. 근데 더 진하게 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또 덤블류 페달을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은 이 노브를 한두 개 정도만 좀 조절을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네 이런 방법을 해보죠. 제가 그냥 막 치고 있을 테니까 네. 그냥 계속 돌려보세요. 드라이브 노브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네. 사운드를 듣고 있는 내내 정말 좋다라는 생각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좋고 저도 이제 덤블이라는 앰프 뭐 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관심이 생겨서 사운드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녹음이 되어 있는 사운드들 위주로 모니터를 했던 게 전부였는데 이 에니그마틱이 나옴으로써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덤블 앰프라는 타이틀을 떼고서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약간 지글지글한 요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정말 잘 들려드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정말로 가지고 싶은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매뉴얼을 통해서 네. 앱을 통해서 해볼 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중에 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네. 얘와 정말 각기 다른 기타도 좀 한 번씩 다 붙여보고 싶긴 하거든요. 뭐 풀가가 됐던 거네. 그래서 진짜로 그 덤블 유저들이 보면 뭐 스트랫 쓰시는 분도 있고 레스폴 쓰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도 네. 어쨌든 그 소리의 정수를 담아내는데 정말 다 잘 어울릴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좀 확실히 뜨거운 감자긴 합니다. 왜냐하면 덤블이라는 앰프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네. 한국에서 우리가 뭐 저는 일단 본 적이 없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뭐 누군가 소유하고 계신지 아닌지 네. 모르겠지만 일단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덤블은 이 친구일 텐데 물론 저처럼 투락 앰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에 대해서 뭐 슈퍼 스트레시 됐든 뭐가 됐든 저도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와, 정말 덤블의 정수를 잘 담아냈다라는 한 줄평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정말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삼국지에 보면 여포처럼 그쵸? 약간 물론 지략은 떨어지지만 그 약간 좀 사기캐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그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만든 것 중에 제일 사기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줄평 비슷하게 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요. 반칙. 반칙을 좀 썼다. VFX에서 심지어 이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드림 65라든지 루비 63 뭐 정말 다 괜찮았어요. 다 좋죠. 취향 차로 나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조금 약간 이게 반칙이잖아요. 덤블을 건들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복각을 해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다른 앰프들 복각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은총 씨가 예고해 주신 대로 앱을 써서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들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